아니, 우리 백년 손님이 사위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지만 장모님도 변화시키는 진짜. 프로그램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활기차고 생활 자체가 젊은 사람하고 늘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인생 80에 대박 났다고 그러세요. 요새. 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살가워지니까. 네, 네, 맞아요. 예. 네, 네. 전에는 그리고 한 선생님이 네. 장모님을 가끔 보니까 항상 장모님은 성격이 좋고 너는 성격이 안 좋다고 맨날 그랬거든요, 저한테. 근데 요새는 자주 보니까 야, 장모님도 성깔 있더라. 집에 와서 뒷담화도 해. 코리안. 이거 저 썩어 씨가 가져서. 어디 갔노? 오, 애기 강아지 두 분. 어디 갔지? 코리? 코리야, 어디 갔노? 야, 고양이가 물고 갔나? 진짜? 아이고, 어디 이불 안에 안 들어갔나? 아이고, 왜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 개구리도 갖다 나온다, 이거. 아, 거기 있었구나. 아, 속에 있었구나. 좁다, 안 좁다, 여기 놓게. 그래. 그래가지고 햇빛을 노래 보게 해놔라. 햇빛을. 아유, 귀여워. 노래 돌려놔, 집 이불. 아이고, 따뜻하다. 아, 그래, 관심을 받네요, 이제. 얘가 요리해가지고 똥오줌만 조개에다 딱 싸면은 딱 괜찮은데. 그런 거죠. 똥오줌 때문에 그런 거죠. 내가 거기 싸도록 길 지를 테니까 이런 아버님 뭐 지그도 저 온지 저 몸 챙기는데 뭐 내가 챙겨줘야 되고 어디 가면 뭐 옷이 어디 있노 뭐 옷이 어디 있노 하고 앉았는데 장모님이 어디 있다 이렇게 챙겨놓고 안 가르쳐주니까 못 찾지 맞자 맞자 여자 수납에 자기 옷을 다 이거 속옷이고 뭐 챙겨놨고 그럼 임시 민인 쪽 있고 나들이 옷이 농안에 있고 이런 것도 그거 왜 자기가 못 찾아있는? 어휴, 내가 들어도 벌써 힘드네. 여기 있고, 저기 있고, 여기 있고. 오,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런 거 아니고. 챙겨주는 거 입으면 좋잖아. 네, 그런, 그렇지. 정이 두터워지잖아. 비단짝 같이 말해서 잘한다. 내 거는 다 이러고 이러면 뭐. 아, 저 폭격 너무 웃겨. 그럼 낚시하러 가야 되겠네? 이 내 자가용 가져갈 참겠세. 그렇죠. 이 정도는 가져가야 여기 고등어 한 20, 30마리 넣어줘. 30마리 잡는데 그 내 속을 이랬단 말이야. 뭐 한 100마리도 잡으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. 여보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가시든 내가 따로 갈게. 밥만 먹고 치우는 건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그 잔소리만. 맨날 혼내는 것 같아요. 그 각도를 위험한 데로 올라가지 마게. 네. 네. 야, 이거 예쁘다. 아, 진짜. 진짜 예쁘다. 하여튼, 한 30마리는 잡아. 30은 100마리를 잡아. 많이 잡으면 좋지. 여기, 저 장모님 의자도 갖고 왔어, 의자. 이거는 장인어른 거. 아, 따, 의자도 되게 멋지네. 센스 있다, 진짜. 아이고, 아이고. 그렇죠. 대전 안에는 한 말로 제가 던져보소. 오! 아이고야, 요 배가 안 간다. 육지 낚았다, 육지 낚아서. 아이고, 이거 왜 이렇게 걸려. 해봐. 와! 아빠 살던 스타일. 어디가 떨어졌어? 자만층 갔어. 어, 잘하네. 잘하는 것도 있네요, 남자방님이. 그럴 리가 없어. 서근! 서근! 뭐 잡았나? 어? 어? 그 말 잡았나? 왜 됐노? 아니 걸렸어 이 바위에. 바위에 걸렸어. 바위가 많아가지고. 어설프죠. 처음에만 저도 잘못 던져진 건가 봐요. 야, 둘 다 남짓대 갖다 주고 돈 찾아오너라. 여기까지 고기 사 먹자. 사실 때는 한 반절만 찾아온나. 고기도 먹잖아. 낚싯대 돈 그 맛이 주고 사가지고. 내가 도다리는 잡아볼라 그랬는데. 도다리 할머니야 잡아. 아이 얼른 가자. 이거 오징어 가고 찍어 먹고 가자. 저 시간만 가다 해가 지꼬리만 하는데. 다음은 고등어라도 한 마리 잡지 내가 하고 갔는데.
고등어 캐도 클림새끼도 한 마리 못 잡을지. 아니 여기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지.